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아, 오늘은 남한강, 여기는 양평입니다. 양평의 남한강변으로 차박 캠핑을 나왔습니다. 아, 길이 근데 그만해요. 여기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지난번에, 아,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네. 여기는 가파른 지역입니다. 한번 쓱 내려갔다가 굉장히 고바입니다. 여기가 천천히 내려갔다가 여기서 여기는 남한강변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는 원래 캠핑장도 아니고 그냥 노지 강변입니다. 퇴근하고 오다 보니까 벌써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배도 고픈데 빨리 뭐 좀 먹어야 되겠네요. 오늘 또 택배를 시켰습니다. 오늘 우선은 미주구리입니다. 야채, 그 다음은 미역입니다. 이제 이게 미주구리입니다. 가재미를 그쪽 동해안 쪽에서는 미주구리라고 이야기하는가 봐요. 강물인데 파도가 치는 것 같습니다. 야채하고 비벼서 먹겠습니다. 참 지난번에 이렇게 무쳐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해무침. 오늘도 참기름하고 참깨하고 이렇게 비볐습니다. 공기도 벌쩍벌쩍 뛰는 것 같고, 근데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낚시할 수가 없습니다. 양평 왔기 때문에 양평 해장국입니다. 오늘 아, 이제 바글바글바글 끓습니다. 여기 이렇게 고추기름 이렇게 풀면은 약간 붉어지고 약간 매콤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눈이 너무너무 부시는 아침입니다. 따뜻한 물로 커피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커피 양만큼의 물을 먼저 넣습니다. 그러면은 커피가 좀 붉겠죠. 오늘 커피가 이디오피아 커피입니다. 그래서 약간 신맛이 나네요.
강물도 약간의 파도가 치네요. 오늘은 음식을 해 먹은 게 없습니다. 전부 사서 먹었네요. 어제 생선에도 사서 먹었고, 어제 또 양평 해장국도 사서 먹었고, 오늘 아침에 이 쌀국수도 산 거 먹고. 여기가 양평 파크볼 골프장입니다.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아마 청소하는 중인 것 같아요. 캠핑 트레일러들이 여러 대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마 넓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저쪽 한쪽 옆에는 양평 파크볼 경기장이고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에서도 전에는 그 캠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옆이 남한강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